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깍새TV입니다. 자, 이제 전국적으로 큰 장마가 좀 많이 지나갔죠. 이제 뭐 비가 오다 안 오다 할 것 같은데, 여기 산골에도 이렇게, 여기 사실 메말라 있던 계곡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장마가 지나간 터라 물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아우, 난 이런 데 오면은 혹시 제가 뱀 밟을까봐. 아직은 뱀 밟은 적은 없는데, 아유. 이렇게 산골 자연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옛날 저희 경상도에서는 하늘찍기 했거든요. 이게 이름이 하늘송가, 이게 암컷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뿌리 작죠. 뭐 또 지금 보니까 약간 또 바퀴벌레처럼 생겼지만, 아, 얘는 참 귀한 거예요. 이제 많이 없어요. 이게 귀한 곤충이에요. 여기 산골에, 아, 토종벌인가봐요. 아, 양봉을 하시나? 아, 양봉이다, 양봉. 아마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양봉 같아요. 이게 천천히 움직여야지, 빨리 움직이면 그냥 공기 당합니다. 한적한 산골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와 보니 확실히 좀 시원합니다. 야, 참 장마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장마가 끝나니까, 야, 엄청 더운데요. 여기 산에, 아, 어쩌면 관리는 하신지 모르겠어요. 관리는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 이게 좀 버려진, 그냥 너무 예쁜데 그냥 버려진 집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의문점 집이 또 어떻게 생겼고 왜 여기 놓여있는지 이렇게 한번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아, 저 벌, 아, 저기 토종벌이를, 아, 누가 키우시네요. 저기도 석축이 있어요. 아마 여기 산골짝이라 여기도 좀 화전민터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집을 그냥 방치되어 있는지, 집은 또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유, 풀리움 있습니다. 아, 약간 냄새가, 아, 달달해요. 꽃이 피었나? 개망초는 졌을 텐데, 아무튼 산골의 공기는 달달합니다. 야, 이렇게 석축, 이제 석축 봐요. 이게 석축 하나 옮기려면 하여튼 돈이 얼마야 이게. 저기 있습니다. 저기 빈집은 저기에요. 아니, 빈집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 딱 들어오자. 야, 이게 손 본다. 야, 그렇죠. 이 다녀가야죠. 야, 이게 관리 안 하면 저기 막, 아, 지 성질대로 다 컸을 텐데 가끔 오시나 봐요. 근데 제 눈앞에 딱 뜨이는 거는 저 지붕이에요. 저 지붕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와, 끝내시죠.
뒷산 이렇습니다. 앞산이요. 앞산도 나무 때문에 가려졌지만 앞산 풍경도 대박이에요. 야, 그러니 이거를 꾸미면 돌 하며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방치시켜 두네요. 집 예쁘다. 와, 집 예뻐요. 이 집 좀 보세요. 이거는 자연인보다 이렇게 그냥 잠깐 쉬러 오는 것도 좋겠는데요. 뭐 살면 더 대박이고. 난 몰라. 저 앞산 풍경 좀 보세요. 해는 일조량 엄청나요. 아침에 여기서 해가 떠서 지금은 한 오후쯤 됐습니다. 그리고 해는 저 산에서 지나봐요. 그러니 일조량이 얼마나 굉장한 집이겠어요, 이게. 야, 이게 지붕을 어떻게 보나. 이 지붕을 한번 비춰드리고 싶은데 지붕이 나무예요, 나무. 그렇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뭐 자연 그대로 살리지 하겠지만 이 샤시가 있어야 되게. 이 겨울이 어떡하라고. 잠깐 쉴 수 있는 마루도 이렇게 해놓고요. 풍경이 대박이에요. 진짜 지친 현대인들에게 딱 필요한 집이 아닐까 싶은데 귀틀집이죠, 이렇게. 귀틀집. 옛날 저게 이제 뭐 짐승들이 하도 타니까 짐승 타지 말라고 이제 저런 방식으로 쌓았다라는 말씀도 계시더라고요. 흙과 나무와 깔끔한 정원입니다. 아, 근데 이 주인에는 이렇게 좋은 곳을 여기 방치둘까요, 이렇게. 가만있어봐. 여기 여러분한테 지붕을 좀 비춰드리고 싶은데 저 지붕이 나무예요, 나무. 쓰레기가 아니라. 작년까지 여기 밭을 해드셨네요. 예, 저기 배나무, 복숭아 나무도 있는데, 아, 그 살로 들어오셨다가 그냥 방치놨나? 요 보세요. 요 밭이 있죠. 옛날 가을까지 밭을 해 먹었나봐요. 대추나무, 돌배, 예, 복숭아입니다. 이 나무까지 심어 놓은 거 보면, 여기에 좀 안락하게 삶을 사실은 들어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자연색일까요? 포크레인 갖다 옮겼을까요? 아따, 이게 한 두 평 되는 바위 될 거야. 아, 자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세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 아, 우리 더운데 뒤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딱 옛날 마당 좀 보세요. 와, 진짜 잘 갖고 놨다. 아이고, 더운데 한번 뒤안으로 가볼까요? 끝나자마자 완전히 한여름이네.
이 안 보세요. 장작 있죠? 여기에. 이렇게 구운 불이잖아요. 그저 짓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시려고 들어왔다가. 야,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헤헤이. 뒤안이 더 이쁘네. 뒤안이 더 이뻐요. 바람만 봐도 기분이 좋은 황토집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귀터질로 짜놨으니까, 야, 이 풍경이 어마어마한데요. 아, 그나마 바위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 저 봐요. 나무죠, 저게. 저게 굴피다는 거, 저게 뭘까요, 저게? 아, 이런 집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사실 이런 게 이게 만드시는 기술자도 별로 없어요, 이제. 이 창문 느낌 좀 보십시오. 아, 저 샷이 빼고 샷이만 살짝 가려지게 한다면, 야, 이 창문 느낌 좀 보세요. 이 디곡 산장 같죠? 산장. 이 저 분위기 대신에 이게 소멍이 아닙니까? 이거 소멍이. 그리고 소멍이 요 턱받이. 아, 소멍이를 그려 놓으셨네. 아까 그 돌이랑 똑같는데, 아, 이게 이제 정원석이네요. 그러니까 이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뭐 보기 좋으라고 해놨지만 보기 좋습니다. 아이고, 주인네가 있으면 왜 이 좋은 곳에 이렇게 잘 지어놓고 왜 이렇게 좀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참 이런 데 오면 집도 집이지만, 아, 이거 풍경이 대박이에요. 게다가 이 주인네는 이 마당을 지금 굉장히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위하며 정원수하며. 아유, 느낌 좋습니다. 참 그냥 두기가 아깝지만 그래도 참 능호강을 잘 하고 가는 댁 같습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깍새TV였습니다.